무엇을 만든 적재야. 오늘은 내 생태. 색소가 아직 안 왔지만 나름 열심히 만들어보려고. 레진 되게 오랜만에 만들어서 긴장돼요. 너무 떨려. 그리고 소매를 좀 걷읍시다. 소매부터 걷고요. 레진 틀에 은가루랑 금가루 중에 은가루 뿌려볼게요. 색소 없는 거, 색소 없는 걸로 해볼게요. 짜란, 2L. 원래는 레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틀에다가 하면 또 지저분해져가지고. 컵 없나? 레진 담을 컵. 레진에다가 살짝 뿌려줘야 돼. 우선은 레진부터 꺼내야겠죠? 야바베 스티커. 이제 이거라도 처박혀서 청소할 때 나온 안 쓰는 레진. 마밤 가위로 잘라줍시다. 잡고 됐다. 컵 없나? 컵 레진 담을 컵. 플라스틱 통. 냄새가 좀 심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전용 마스크 말고 일반 마스크 썼는데 냄새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도. 저희로 보면 좀 장갑, 니트레 장갑도 끼시고 환기도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조심해야 돼요. 뚜껑 열면 냄새 진짜 확 퍼진다. 장난 아니다. 냄새. 장난 아니야. 이거 왜 환기하고 막 하라는지 알 것 같아.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비커가 아직 안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쭉 짜냅시다. 화면 밖으로 봐야 돼. 안 그러면 다 묻어. 손에. 가운데 안 돌려있나? 막혀있나? 한번 레진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뭘 막혀있네. 혹시 아무래도 화학약품처럼 조심히 다뤄야 돼가지고 뚜껑이 막혀있나? 아! 손을 누르면 안 돼. 너무 끈적거려. 조심조심. 냄새 장난 아니야. 버려 이거. 냄새. 나 옛날에 했었던 이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았는데 오래된 레진이라 그런가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도 나온다. 아예 안 나와 이랬는데 나와. 쭉 짜줍시다. 테두리부터. 까만 거만 묻어있으면 안 돼. 더러워. 쉐이커에다가 몰드에 짜줘요. 쭉. 힘이 없어서 화면 밖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힘이 모자라. 슬픈데 뭔가. 아니야, 쭉 누르면 돼. 기포 없이 하려면 사실 라이터 같은 걸로 막 지져야 되는데, 볼로다가. 근데 전 라이터도 지금 없어가지고 레진을 짜주고요. 모양에 맞게 짜줍시다. 틀에 맞춰서. 너무 오랜만에 이거 사실 양 조절도 잘 못하는 느낌? 꾹 눌러 짜주면 모양에 맞춰서 또 틀대로 가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지? 실코 몰드에 레진 한 가득 이렇게 넣고 뚜껑 닫아줄게요. 레진은 손을 묻거나 하면 또 싫어서. 밖으로 흘러나오면 안 돼. 조심. 안은 다행히 안 흘러나왔다. 바닥에 탁탁 쳐줄게요. 공기 안 빠지게. 그리고 안 쓰는 걸로다가 피 저어야지 공기가 좀 빠질 텐데 요걸로 할까요? 선발이? 잘라서 합시다. 이거 흐르면 안 돼. 균형 잘 맞춰. 선발이 쓸 데가 없었는데 이럴 때 쓰네. 핸드폰 거치대로 쓰려다가 가위로 급격한 급조리. 가위로 지금 자르고 있어. 단단해. 너무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꺾어졌어요. 이걸로 휘휘 저을게요. 휘적휘적 조심스럽게 꾹꾹꾹꾹꾹
모양 잡아서 기포를 터뜨려줘요. 굳기 전에 기포를 터뜨려줄게요. 어, 레진 너무 오랜만에 재밌어. 겨우 이거 갖고도 재밌어. 이게 묻어난 거 의실어. 모자라지 않게 테두리 잘해. 빤 하고 이제 붙여주면 되니까. 오빠 처리하냐? 처리할 게 없어. 아무튼 아 플라스틱 빈통에 넣어주자. 됐다. 됐고 반짝이 가루도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오늘은 반짝이 가루 아까 은색 가루 나 꺼내놨는데 어디다 뒀더라?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눈에 보다고 이거 돼. 가운데는 다들 안 하더라고. 필름 붙이고. 그래서 가운데도 안 하려고. 색감도 좀 넣어볼까? 색소도? 모르겠어. 근데 아, 여기 있다. 반짝이. 반짝이 가루 어딨냐 했는데 찾았어. 반짝이 가루를 슬슬 뿌려줄 건데, 화면 밖에서 보면서 뿌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너무 티나. 반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반짝이 가루도 좀. 풀었을 때 막 은은하게 퍼져요. 글리터라서. 이런 식으로. 됐죠? 몰딩 이쁘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테두리가 너무 안 맞잖아. 그러면 이건 반짝이 적당히 뿌렸고요. 여기서 다시 휘적휘적 해줄게. 반짝이 가루까지 반짝반짝 하라고 안에 넣어서 이렇게 퍼줄게. 이렇게 하면 좀 섞이겠죠? 반짝이 가루가 은은하게. 아닌가? 초보라서 뭐 되게 이쁘게 만들긴 힘들 것 같아. 사실 레진을 배운 적이 없어서 저 혼자 독학으로 막 영상 보고 잠깐 했던 거라 사실 막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반짝이 원래 다 레진 섞은 다음에 비커처럼 붓는 게 더 예쁜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이건 비커 같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음이 성급해져가지고요. 이 상태로 일단 경화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경화하고 어 냄새. 이거 해줄 때는 이런 자외선처럼 파란빛이 나와서 눈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똑바로 눈을 보지 않고 안 쳐다보고요. 천으로 가리거든요. 앞에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되게 뜨거운 막 열도 막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가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 천이 없네. 아 이거 맨날 사놓은 천 다 어디 갔어. 이럴 때만 꼭 안 보이지. 그쵸? 할로윈 호박 안에다가 큰 천 넣어놓은 거 같아. 파티용 천? 그것도 예쁜데. 근데 지금 딱히 가릴 게 없네. 쟁반으로 가릴까요? 아우 눈 아파. 근데 레진 램프를 눈으로 보면 눈이 안 좋다 그래. 가려줘. 딱 됐어. 좋은데요? 레진 몰드에. 어, 벌써 꺼져? 안 돼. 60초? 아니야. 120초. 따뜻하게 구워주시고. 경화, 경화. 그러면은 레진 램프도 있지만, 일단은 루필름으로 하겠습니다. 이 필름은 옷 같은 거 사면 꽁초도 막 주고 딸려오는 거예요. 아마 가방 같은 거 샀을 때 이걸로 가능한지 궁금해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램프가 벌써 꺼졌네? 공화가 됐을래나? 안 됐을 것 같아. 액체에 가서 흘렀는데 이렇게 보면은 타령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죠? 끈적끈적할 것 같아. 한번 이거 도구로 한번 끈적끈적 해볼까요? 누르면 들어가나? 어? 약간 굳었다. 어, 되게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덜 굳었긴 했는데 약간 굳었어. 되게 신기해요.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묻어나와서 경화를 조금 더 시켜줄게요. 그리고 컵도 지금 갖고 왔거든요. 버거킹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을 때 이걸로도 레진 하나 더 섞어서 만들어줄 거야. 얘는 바닥에 이제 조금 이제 굳어가지고 바닥에 좀 될 것 같고요. 바닥에 된 상태로 한 번 더 구워줄게요.
같은데? 가루도? 저는 다른 걸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엔 금가루랑 색조도 좀 넣고 싶어. 요트리 모드에다가 한 방에 여러 개 만들고 싶어가지고 경화해보고. 근데 이런 건, 이런 틀은 처음 만들어봐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 치워야 되나, 여기까지? 아니겠죠? 이 사이 안에 넣는 거겠지?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거는, 파란색하고 넣어봅시다. 보라색. 파랑보라가 진짜 예쁜데. 그러면 보랑파라. 근데 얘네는 좀 싸구려 색깔이 조색제예요. 조색제가 바다키링 선택이 옛날에 했었는데 망했었거든요. 영상도 안 찍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어떤 거 올릴지 몰라갖고 안 했었는데 후회돼. 그때 찍어서 올릴 거. 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실패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랑 이거랑 좀 섞어서 금가루랑 뿌려가지고 여기 몰드에 부어볼게요. 빠바밤. 색감 미쳤어요. 옛날 바다키링 만들 때 그 감성. 와, 미쳤어. 빵짝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직도 더 좋았는데 조금 글리터가 생겼어. 덩어리신 것 같아. 금가루 다 덩어리신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처럼 흐르는 물 정도 되지. 느낌이 그리 있죠? 여기다 틀에다 부어줄 건데 먼지가 쌓여갖고 틀이 닦아주고 해야겠다. 더러워. 근데 뭐 틀이니까 괜찮겠지? 틀? 틀이라고 하지 마 이놈아. 틀? 야, 여기 들어갈 때 너무 무서워요. 제대로 안 들어갈까 봐. 야, 너무 무서워. 아니 뿌려줘. 냄새 미쳤어. 이게 맞나? 원래 여기 안 채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레진이 비커도 아니고 여기 안에 틀에다도 어떻게 채우는 것도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초보 진짜 왕초보다. 색깔은 이쁜데 하는 짓거리 진짜 초보 중에 찐초보인데. 나는 원래 파란색에 보라색 섞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완전 파랗잖아. 여기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레진을 좀 퍼뜨릴게요. 양이 그래도 은근 되네. 한 번에 축 찼더니 이뻐. 아, 어차피 이거 틀 때문에 가운데 이거 채워도 여기 안 되는구나. 참 되게 예쁘죠. 뒷모양 만드는 느낌인데 되게 예뻐요. 파란색 색감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랬나? 아니야, 그라데이션을 은은하게 넣자. 예쁘게 보라색 색조도 좀 채워줄게. 여기다가 조색제 살짝만 한방울맛도 됐다. 아, 두 방울 들어갔어. 근데 파랑도 사실 두 방울 들어갔어. 조색제도 조심히 넣어줍시다. 젖는 걸로 삐죽삐죽. 진짜 야매로 만든 사람처럼 되게 이쁘게 못 만든다, 나. 근데 약간 표피, 호랑이 표피 무늬? 표피라니까 좀 이상한데. 호피 무늬? 그런 느낌인데. 섞어야 돼. 잘 그라데이션 나오게. 이렇게. 섞어야 돼. 그냥 하면은 이상 덩어리져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쁘다. 보라색 괜히 섞었나? 그냥 파란 거로만 할걸 그랬나? 아니야, 하고 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 나름 예쁘게 자연스럽게 한 곳에만 퍼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쁘장하게 색깔을 채워줄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응, 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굳혀줍시다. 잘 굳었을려나 모르겠다. 다른 거 또 붙여주자. 그라데이션이 예쁘장하게 안 나온 것 같아. 약간 좀 덜 부자연스러워. 아, 덜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몰라, 일단 해보자. 어차피 난 초보니까 열심히 해보는 거야.
하자. 그럼 타령을 해도 되나? 손에 단단하게 굳은 것 같아. 오오오오 제발 깨지지 마. 제발 깨지지 마. 제발 깨지지 마. 오 타령 타령 제발. 제발 깨지지 마. 내신 좁은 고군분투기 진짜 진심. 약간 끈적끈적 덜덩화 됐나?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정화 덜된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얘 깨졌어. 근데 가운데 어차피 이거 빠개줘야 돼. 괜찮아. 가운데는 어차피 안 해도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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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난리 났어. 됐다. 이거 무슨 키링을 만들겠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덜 굳었지만 반짝반짝 잘 되었어요. 되게 예쁘죠? 이 상태에서 필름, 보호필름 붙여주고 싶어. 근데 되게 끈적끈적하고 덜 경화된 느낌이라 사실 촬영을 했는데도 한 번 더 경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좀만 더 경화합시다. 안 돼. 손에 자외선 같은 거 있어. 눕는다는데 내손 벌써 망가지는 거 아니야? 겨우 두번 했다고 망가지는 걸 걱정. 이렇게 남는 거. 괜찮아. 몰드는 계속 쓰면 돼. 몰드 같은 경우는 뭐 스카치 테이프, 청 테이프 이런 거 빗대도 된다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경화시켜서 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레진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초보는 초보라. 그냥 레진 뚜껑 어디다 뒀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뚜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 뚜껑 날아갔어. 어디 갔어? 근데 레진 굳으면 안 되는데. 양도 많아서 비싸가지고 또. 여러 번 구워줄게요. 이거 높이 좀만 경화한다고 될 게 아니야. 치약 뭐야? 치약 지금 쓸 일이 없는데 펌핑 치약. 손 좀 씻고 싶으면 손잡아. 타형 처음 해봐. 신기해. 몰드를 안 써봤어요. 전 항상 팬덤트 이런 거만 만들었어 봐가지고. 신기해. 맞춰서 잘라볼게. 이 필름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가지고. 잘라보자. 맞춰. 화면 밖에서 자르고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딱 맞춰서 잘라야지 예쁘다고 하더라고. 전 이런 걸 잘 못 잘라. 모양 맞추기 너무 힘들어. 대충 대충 잘라서 일단은 모양을 잡아주고요. 잘라냈어. 필름을 부착시켜서 이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로 싹싹 모양에 맞춰서 잘라줍시다. 나 진짜 근데 모양 드럽게 못 자르네. 초보는 이래서 초보가 맞구나. 필름은 이래서 잘 못 잘라가고 이거 생각하고. 됐다. 잘랐고 모양에 맞춰서 쓱싹쓱싹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 이거 필름 모양 맞춰갖고 팔면 안 되나? 너무 힘든데 자르는 게.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 뭐. 됐다. 대충 이렇게 완성했거든요. 필름 모양이 잘 안 맞아갖고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 여기 지문이 많이 묻어갖고 있어. 되게 흉해요. 괜히 레진용 필름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레진용 필름이 아니라 그런지 지문이 너무 잘 보이고 모양도 예쁘게 안 짰네. 단단하지도 못해서 애매한 필름. 이렇게 맞추면 약간 맞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어쨌든 뭐 됐겠지 뭐. 참 대충한다. 말 닮은 대충.
쓰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끈적한 곡 쓰는 거 아시는 분 레진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필름 잘라놓고 또 어디 가졌어? 아 정말 미치겠다 이거 끈끈한 끈적이 좀 없애고 싶어 너무 끈적거려 정화를 넣어 이런 거 많이 했나? 모양이 너무 안 퍼진 것 같아 뜨겁게 구워졌어 오 타령 와우 와우 아니야 덜 익었네요 정화를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역시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정화가 덜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괜히 꺼내왔고 센 램프를 사야 되나 새로? 너무 약한가 램프가? 조금 걱정 이런 남는 거 아까워 레지 필름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필름을 이거 붙여서 요거랑 요거랑 해갖고 붙여볼까? 벌써부터 필름을 붙이는 거야 초보자 진짜 친초보다 찐초보 목걸이 같은 것도 만지고 목걸이 때문에 어디다 뒀더라? 난 산 것도 있는데 어디에 둔지 모르겠어 틀이 따로 있거든요 목걸이 틀 그리고 이것도 이런 거 이대로 목걸이 만들고 원형도 샀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트템을 얘도 만들어줄 거예요 남는 레진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들어가니? 이미 굳었나 본데? 나와라 나와라 레진 파란 레진은 얘랑 잘 어울려 솔직히 달빛 모양이잖아요 달 모양이 나오고 있어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남는 레진 활용 부분 부분만 파란색 넣으면 이쁠래나? 보라파랑? 근데 부분 부분 넣긴 레진이 부족해서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씩 따르고 있어 내용물에 나오긴 나와요 지금 얘는 안 굳어가지고 굳힌 게 아니라 램프로 굳혀야 굳잖아요 얘 레진은 근데 얘는 램프가 없어가지고 아직 안 굳혔어 머리카락 들어갔어 너무 싫어 나 레진 물디에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 내가 고수가 되려면 한 3-4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실리콘 같은 걸로 하면 좋을 텐데 종이컵이라 아 나 이제 좀 혼났어 레진 흘리면 딱 진짜 핀들고 귀찮은데 젠장 금가루가 있어서 이쁘게 나오긴 하네요 모양이 근데 레진 너무 천천히 흘러 짜증나는데 슬슬 짜증나는데 막대기 같은 걸로 슥슥 해갖고 그냥 갖고 오고 싶다 손질라 너무 조금씩 나와서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레진 활용도도 빵점 와 옆구리 지웠다 되게 힘들게 지웠다 힘들었다 모르겠어 일단은 재밌긴 재밌네요 틀에서 만들고 필요해 제가 잘라놨는데 맨날 잃어버려 어디가 있는데 목걸이 툴도 있는데 어디다 있는지 모르겠어 젠장 이렇게 그냥 하고 싶다 이렇게 잘라 뭐 다시 자를까? 뭐야? 가위 자꾸 잃어버려야지 안 되겠어 굽기도 계속 화면 바꿔서 자를게 그럼 안 보이니까 화면 보이는 것보다 잘라야지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필름 그림 그려서 보통 하던데 나도 그림 그렸어? 잘 되나? 귀찮아서 안 했더니 안 되겠어 귀찮아도 그림을 그려야지 안 되나봐 집게로 해볼게요 쪽집게로 아씨 필름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너무 세가지고 필름이 아니야 그려진다 모양을 그리면 그려지거든요 핀셋으로
그려주시도 깨끗하게 밝게 자신있게. 아 근데 이게 모양이 너무 맞추면 딱 맞아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크게 해서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작으면 또 모양이 안, 딱 맞아서 안 맞을 것 같아. 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면 되겠다. 그림이 그려졌어요. 역시 핀셋이 대단해. 조금만 크게 잘라서 하면 될 것 같아. 진작 그림 그릴걸. 바보마냥 왜 내가 개고생을 해가면서 사이즈 맞춘다고 그랬던 것인가. 바보 같군. 근데 이렇게 그려놔도 사실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 SM? 레즈베드? 아니야. 에이. 이 어디 갔어? 내가 만든 거. 맨날 햄 내가 만든 거 어디 갔지? 이러고 있어. 바보 같아. 경화를 이제 몇 번을 하는데. 여기 보여. 펜람 잠시만. 아 여기 찾았다. 여기다 사이즈 맞나? 사이즈가 다행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맞네요. 다행히 좀 맞는다. 여기다가 안에 채울 건 채우면 되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쉐이커만 들고 싶어서 지금 울퉁불퉁이가 레진이 덜 굳어갖고 좀 붙거든요. 달라붙었어. 그리고 여기 지금 덜경화지 잘라낼 수 있는 부분 잘라져요. 보면은 약간 울퉁불퉁 나와있는 부분 잘라내면 잘리니까. 근데 사포를 왜 쓰는지 알 것 같다. 사포를 써야지 그 이상한 질감도 사라져. 기포도 다행히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아까 휘적휘적해서 잘하기 잘한 것 같아. 휘적휘적 안에서 기포 겁나 많아갖고 막 인어공주 바다에서 증발해갔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잘라내니까 좀 이쁘네요. 이거 괜히 비싸게 받는 이유가 아니야. 장갑 꼈으면 좋겠다. 리틀의 장갑. 일회용으로. 근데 돈이 없어. 다이소에서 많이 판다는데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정보 있으면 싸게 파는 법 알려주시고. 근데 손을 만지면 사실 안 좋긴 하거든요. 아, 사포로 전 안 갈아요. 사포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꽉 채울 건 약간 들어가 있어. 뭘 넣을까요? 레이스? 레이스를 좀 붙여줄까요? 근데 확실히 클리어랑 빨강이 아니라서 예쁜 건 잘 모르겠다. 레이스도 붙여주고 싶어서. 나중에 붙여야겠다, 근데. 글리세린도 파가지고, 아, 파츠도 파츠. 네일 파츠인데. 약간 클리어 클리어에서 좀 덜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얘 좀 다 익었나? 만들면서. 액체 느낌 만들면서 경화를 해줬는데 다 익었나 모르겠어. 익었다고 하니까 왜 고기 느낌이잖아. 타령 제발 대라. 저 처음 하는 거예요. 완전 초보예요. 초보 초짜. 되게 이쁘게 나오긴 했어. 색깔이 오 모양 이쁜데. 미쳤다. 경화 깐 너무 지금 달라붙어. 끈적거려. 제발 그거 어떻게 하는 법이 알려주시죠. 제가 쓰는 레진 자연경화인가요? 설마? 기계로 억지로 경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끈적거리는 건가? 어쨌든 모양 잘 나와라 좋아. 뒷면이 좀 별론데 솔직히 앞면이 이쁘네. 경화 한 번 더. 아이고 필름 내가 꺼내놨는데 어디에 놔버렸어? 모르겠어. 필름 이렇게 넣어줘야 돼. 필름 찾았다. 베이스. 이쪽에 모양 잡아서 다시 한번 해줄게.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삐뚤하긴 한데 붙이고 나면 좀 티가 덜 나. 붙이기 전에 너무 티나. 이렇게 산 건데 이쁘죠? 무제상. 한번 다시 넣어줄게요. 네, 필름이 자꾸 떨어지려 해서 레진에 뿌려졌거든요. 조밍. 코팅 해줄게요. 뒷면부터 먼저 레진을 발라가지고 안 떨어지게 필름 사이사이 조심조심히 이렇게 해서 문질문질 해가지고 뒷면을 깔끔하게 접착제처럼 붙여줄게요. 약간 바다 느낌 난다. 레진
너무 재밌는데? 오랜만에 레진하니까 좀 재밌어. 근데 왜 비싸게 파는지 알 것 같아. 만드는 게 너무 힘든걸? 손이 많이 가. 핸드메이드 일이라서. 근데 뭐 비싸게 만약에 팔리는 퀄리티처럼 막 엄청나게 된다면 이렇게 귀찮은 것도 재밌어서 나름 괜찮을 것 같아. 여러 개 만들. 근데 뭔 지켜 있어. 한번 이렇게 얇게 도핑해줘. 도핑? 도밍해줘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짜자잔. 이제 코팅 했으니까 빨리 한번 부어줄게. 근데 끈적한 거 언제 사라지니?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얘는 뜨거워졌어. 뜨거워졌어. 얘는 이제 애초에 뒷면까지 다 있는 애네. 쉐이커니까 하트 넣어주면 예쁘겠죠? 세 개만 넣어줄까요? 예쁘죠? 근데 좀 딱딱하지가 못해. 자연경화 시켜야 되나? 끈적끈적해. 끈적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필름도 꺼내놨던 하트핀. 여깄다. 얘도 잘라서 다시 해줘야 되나? 너무 큰 것 같기도. 사이즈 좀 안 맞죠? 얘도 여기 뒤에 가위로 좀 잘라주고 이것도 그림 그려가지고 잘라줘야 될 것 같아. 집게로 그림을 그리고 뒷면도 가위로 자르고. 네, 너무 지금 뒷면이 안 구워진 것 같아. 너무 끈적거려. 앞면은 좀 덜 끈적거리는데 뒷면이 너무 끈적거려. 손에도 막 묻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기 레진 묻어나는 거 봐. 너무 싫어. 손에 묻는 거 짜증나. 한번 정화를 좀 오래 시켜줄게요. 정화는 다섯 번 넘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갖고 안 돼. 파츠 너무 예쁘지 않은데. 조금 레진지가 작고 하면서 여러 개 만들고 있는데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힘들다. 이 불안한 느낌 내고 싶어서 옛날에 바닷길에서 온 모래거든요. 증정용처럼 왔는데 여기다 안에 뿌려주고서 바다 느낌을 만들면 예쁠 것 같아서요. 초록색이랑 바다가 섞인 게 많잖아요. 파란. 제가 제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초록색 섞어볼까? 아, 근데 초록색에 파랑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보라색? 색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초록색 한번 해볼게요. 색깔이 많이 없어요. 도색대가 더 낯설었는데 얘는 곰팡이 핀 것만 돼있어. 레진에다 넣고 만들어 섞어 섞어 해볼게요. 파랑이 초록까지 두 방울. 한 방울만 넣으려면 맨날 두 방울씩 들어가. 냄새 장난 아니다. 얘는 조색제 냄새. 레진까지 뚜껑.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뚜껑. 다 받아놨어. 얘도 나중에 뿌려주고 레진 한번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안 돼. 레진 쭉 덮어주고 섞은 다음에 넣어줘야지. 다리만 할 거라 양 많이 안 할게요. 양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많이 안 들어가. 그다음에 섞어줄 거고 쉐이키쉐이키 이걸로 섞어. 모양이 조금 색깔이 조금 그렇긴 하네. 비시기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급사투리. 이제 보여줄게요. 해보니까 테두리만 하는 것보다는 안에까지 같이 하는 게 바탕이 생겨서 좋네. 편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일할 필요 없잖아. 색깔 약간 바다 느낌. 연한 바다 느낌. 초록이랑 섞여가지고 이쁘게 잘 된 것 같아.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이렇게 계속해서 발라줄게요. 벼발. 모양 잡고 양이 많지가 않아. 레진이지. 아 근데 실리콘이면 버리는 게 많이 없는데 옆에 플라스틱이라 좀 아까워. 아쉬워. 몰라 일단은
펴발라주고 레진은 근데 이렇게 펴바르면 펴발려져가지고 얘는 좀 덜 안 굳었어. 왜냐면 램프를 안 하느라 얜 굳진 않았어요. 투명하게 해서. 근데 벌써 다 자연경화된 것 같은데 약간? 아닌가? 아닌데 아닌가? 자연경화됐나 설마?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안 됐어. 이렇게 테두리까지 이렇게 쓱 하면 내려와요.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모양 예쁘게. 색감 그라데이션 자연스러워 좋아. 섞였어 지금 근데. 여기 약간 끝에 부분 파랑이랑 섞였어. 자연스러워서 예뻐. 괜찮은 것 같은데. 참지 못해 나는. 난 참지 못해. 성격 급하다. 성격 급한 거 띠내기. 성격이 급해. 됐고 얘도 쭉 해줄게. 보시는 분 답답해서 어떡해. 내려오는 것도 엄청 느려요 보면은. 보시는 분 답답해서 어떡해요. 아 냄새. 레진 냄새 장난 아니야. 다 하고 환기해서 문 열어버려야지. 냄새가 장난이 아니군요. 장갑도 없고 그래갖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 손에 묻는 게 싫어서. 그래도 나름 이쁘니까 봐주자. 모양 나름 이쁘다. 레진 버리기 싫어서 종이컵이라도 활용해야지. 양이 버리기에는 아까운 양이야. 양이 많아 여기. 생각보다 화학냄새. 화학약품 냄새. 근데 이런 건 아이스크림 그 막대기로 막 긁어내야지 막힐 수 있어서 좋은데 너무 느리게 나와가지고 좀 망한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레진 좀 더 채워줄게. 몰드에다 채우면 좀 덜할 것 같아서 몰드에다가 채워주죠.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죠. 달 모양에 맞춰서 그라데이션. 손에 묻었어. 으시러. 됐다. 이렇게 펴주자.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너무 이쁘겠죠? 자연스럽게 섞여서 앞에까지 옆에까지 이쁘게 돔. 됐다. 모양 잡아주고요. 완성 된 것 같아. 고쳐줍시다. 아 소등 안 돼. 레진 소등 켜놔. 레진 소등 게 제일 쉽고 끈적거려가지고 틀에다가 놓고. 근데 램프가 좀 약한 램프라 그런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됐나? 손에 묻어요. 덜 달라붙고. 망한 것 같아. 조금. 손을 이렇게 만지면. 붙긴 붙는데 잘 안 붙어. 먼지. 두꺼워서 잘 안 붙어. 한번 펴봤는데 버려.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깝지만 대충 레진 완성되긴 했는데 꾸며주진 아직 안 와갖고 꾸미는 건 다 굳으면 해야 돼서 나중에 주말 되거나 금요일이나 뭐 불금일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경화부터 많이 시켜줍시다. 경화가 많이 안 돼. 많이 아쉽고 일단 닫아줄게. 나중에 꾸며주자. 필름은 붙이고 자야지. 그래도
요새 제가 노래에 중독됐어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주 듣거든요. 우울할 때 들으면 좋아요. 신도 재밌다 근데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해서 저런 거 재밌네. 귀찮긴 해 근데 사실 뚜껑이 어디 있을까요? 외신 뚜껑도 찾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두면 안 돼요. 뜨거워. 또 좀 씻어야지. 뜨거워. 이것도 재료 이런 거 담아줘야지. 잃어버리면 안 돼. 필름도 잃어버리면 돼서 보관해주고. 아이고 램프를 몇 번 깎았다 하는 소리를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귀찮아. 이제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나의 귀찮이죠. 틀에서 꺼내기 전에는 되게 오래 붙인 다음에 꺼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귀찮아서 바로 꺼냈더니 끈적끈적해. 귀찮아요. 이런 나의 귀차니즘인 사람도 레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여러분도 똥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귀찮은 사람도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가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막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럼 눈에 안 좋다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레진 뚜껑 어디 갔어? 뚜껑이 사라졌어. 이런 씨 원래 없었나? 아닐 텐데 모르겠어. 레진 뚜껑을 찾아서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좀 굽으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급하게 한 번 더 찾았고 마스크 좀 내렸고요. 지금 전화 이제 좀 얼마 안 했는데 오래 구워줘야 될 것 같고 램프가 좀 네일아트형 램프인 듯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게 아마 이게 약한 램프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센 걸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완성되면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완성을 시키려 했더니 좀 끈적거려요. 이거 다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씻었어요. 손 끈적거리는 건 레진만 묻고 있는 거고 홈클렌징으로 씻었어요. 원래 비누로 씻어야 되는데 회적제 같은 거. 근데 그냥 레진 씻기에는 홈클렌징이 있어서 씻었어요. 램프도 더럽고 끈적거려. 으시러워. 제 말 꺼져라. 이제 꺼지면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얘는 아니군요. 이건 아니군요. 잘 모르겠어. 두 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가위로 쳐볼까요? 라체 상태인가 봐. 굳었네, 조금이라도. 근데 얘는 유리 재질이랑 깨질 것 같아서. 옷걸이를 만들려면은 고리를 달아야 돼. 이것도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약간 불투명하게 색소를 덜 퍼지게 해가지고 좀 끈적거리긴 한데 그래도 나름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얘가 제일 잘 나왔는데 뒷면은 좀 별로긴 한데 앞면이 예뻐요. 근데 문제는 얘도 조금 끈적거린다는 거.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 사이가 조금 들떠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올라거든요. 필름이 사이가 벌어졌어. 레진 덮여주면 되는데 얘도 약간 끈적거려. 얘는 좀 덜 끈적거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이쁘죠? 나름 예쁜데 램프가 약해. 좀 아쉽습니다. 레진 첫 번째 단계 완성. 감사합니다.